다시 원투스리를 쳐다보는 바였습니다. 로프 쪽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뒤로 빠지는 표정절 고개를 많이 숙였습니다. 냉랭한 반격을 쳐다보는 바였습니다. 이제 8회전 이제 일단 레프리가 게임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커미션 덕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면이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오른쪽 눈이 완전히 부어올랐습니다. 최석철 선수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커미션 덕들을 레프리가 불러옵니다. 게임을 더 지속시킬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게임을 중단시키는 레프리 베네수엘라의 페소스 대회였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고 페소스 선수 오른쪽 눈이 많이 부어올라서 그리고 너무 그렇게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게임을 더 지속할 수 없다는 유선 해석으로 수심이 8회전에서 게임을 중단시켰습니다. 8회전 2분 38초에 8회전 2분 38초에 게임을 중단시켜서 해석절 선수 PK어패를 당했습니다. 아까운 순간입니다. 먼저 동전말리 이곳 아르헨티나의 베노스 아이레스에 세계 정상의 꿈을 안고 건너온 해석절 선수 지금 자기 코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많이 부어올라서 시야가 가려질 정도입니다. 알려진 대로 바야스 선수는 발이 빠르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53전 52선 이니모 선수 18KO라고는 전적을 가지고 있는 바야스 선수가 해석철 선수를 거의 일방적으로 눌러서 8라운드 2분 38초에 수심이 경기를 중단시켜서 바야스 선수가 새로 생긴 WBA 주니어 판탄급